네, 안녕하세요. 저기 이번 시간에는 UML 확장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 UML 프로파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UML 프로파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UML을 통해서 객체지향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그 UML만으로는 그 표현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즉, 디테일함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UML에서 좀더 디테일한 표현을 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게 바로 UML 프로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한 UML의 확장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스테레오타입이나 또는 제약사항, 태그 정의, 태그 값에 대해서 일종의 UML 패키지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UML 프로파일에 대해서 그 종류를 먼저 보시면은, UML 프로파일은 UML에 대한 확장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 요소로는 첫 번째 스테레오타입, 그 다음에 태그 데피니션, 그 다음에 태그 더 밸류,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테레오타입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UML에 대한 상세 설명을 가능하게 해주죠. 여기도 스테레오타입이 있죠. 그 다음에 태그에 대한 어떤 상세 설명, 속성 항목들을 추가해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밴드는 스트링 타입이고 CPU도 스트링 타입이다. 이런 타입까지도 상세하게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태그 더 밸류, 태그에 대해서 그 값들도 샘플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소에 대한 값들. 그리고 끝으로 constraint라고 해서 제약사항을 추가로 모델에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UML 프로파일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UML 프로파일은 UML에 대한 메타데이터다. 메타데이터다. 라고, 결론 맺을 수가 있고, 이 구성 요소 부분은 답안지에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